가 있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발생한 부정선거의 솔직히 A부터 D까지 기존에 A, B, C였는데 A부터 D까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합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질문은 다 허용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질문을 나중에 할 때 나는 하태경이다 이러면 제가 나는 황교안이다 하면서 그 질문을 깨부수겠습니다. 네. 사실 그 4.15 부정선거는 이렇게 오정값이 있었습니다. 오정값.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정치부 기자가 3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이근영이라는 전략기획실장이 올렸는데 이 자체가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180석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컸는데 이것은 이 보정값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빳빳한 사전투표가 개표장에서도 등장했는데 재검표장에서 등장했던 것보다 비율이 적었지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그 세 표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과 당일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허용된다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당일 투표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는데 사전투표는 이렇게 파란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울, 부산, 경기, 충청, 강원, 충북 할 것 없이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에서는 팔았지만 강원도도 당일 투표에서는 핑크빛입니다. 이런 결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 여론조사입니까? 왜 추구조사입니까? 사람들은 경향 차이다, 캠페인을 벌여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60대, 50대 이상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50, 60대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결국에는 사전투표는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이겼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본투표에서는 30대, 40대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결과가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유령 투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 인천, 경기에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63대 36의 통계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하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이거는 신이 공개적으로 절대 이해 안 된다. 신이 안 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것도. 네. 신이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와 관내의 비율이 일괄되게 이렇게 0.39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조작된다고요. 일부 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투표수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16대 15, 12대 11, 13대 13, 14대 14.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그리고 미리 넣었던 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외와 관내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명한 월터 미베인 교수가 월터 미베인 교수가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시간대에 월터 미베인 교수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곳은 남김없이 전부 부정선거가 인정이 됐고 다 승복을 했었나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투표소에서 롤 용지에서 이렇게 출력되는데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 출력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최소 15초에서 20초가 걸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전투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소 1인당 투표 시간을 보면 15초로 끝낸 투표소가 203개, 관내 사전투표소만 179개가 존재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1등을 보면 부천시 신진동 같은 경우 4.7초당 한 표입니다.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가 빠진 숫자입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빠진 숫자입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빠진 숫자고
장동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중동의 사전투표소는 마지막 그 발급 최종 용지 발급 시간이 18시 02. 이거는 통합선거 명부 선관위가 관리하는 그 서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늦게 들어가서 줄을 섰다. 그래서 8시 9시까지 투표했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18시 21분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내 사전 투표만 고려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4.7초당 한 표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3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7초당 한 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7초라는 숫자가 얼마나 작은지. 투표지 뽑을 새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표소가 여러 개 있거나 뭐 그 투표함이 여러 개 있어서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로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채용 지시관 비닐 장갑 또 뭘 하나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줄로 서기 때문에 병목 구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병목 구간이 존재하는 구간이 세 군데에서 네 군데입니다. 즉 한 줄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 구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1.7초당 한 표가 존재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20대 인천인데 20대 인천의 경우에는 이렇게 1일차 근류율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2일차도 완만하게 증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투표 심리가 내일도 있기 때문에 1일차에는 이렇게 투표 인원이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1일차에는 투표 인원이 증가해요. 근데 21대는 어땠냐? 21대는 1일차에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이거는 결국 조작된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인 수가 4,674명인데 투표수 수가 4,684명입니다.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왜 많으냐? 이거는 이제 20대보다 비교해서 20대 같은 경우에 이 파주시 진동면의 경우를 고려를 하면은 새누리당 지지자는 39대 40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16명에서 7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 늘어난 만큼은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유령투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 그리고 행정통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투표소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파주시 진동면, 북내면, 철원시 군북면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결국 유령투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1886년생, 1889년생이 이렇게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령자는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상의 최고령자는 여자의 경우 1903년생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1908년생입니다. 인천 연수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연수울도 남자가 1907년생인데 남자 세계 최고령자가 1908년생입니다. 전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청 통계하고 2020년 선거인 명부 통계하고 다릅니다. 결국에는 선거인 명부 통계하고 행정청의 통계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조작을 위한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아까 그 장면은 제가 이제 남양주갑에서 투표를 할 때 그 증거보전 절차를 할 때 이걸 열었는데 지역구 표를 깠는데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덮었던 장면입니다. 투표하는데 잔여 투표 용지에는 원래 이렇게 매수가 있어야 됩니다. 매수가 있어야 되는 증거보존 절차에서 잔여 투표 용지 이 함에 뭐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 본 투표지에도 이렇게 빳빳한 것들이 나왔을까? 이 잔여 투표 용지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 일장기 투표지에 보면 이 1년 번호 이 뗀 부분도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정말 문제입니다. 투표함이 이제 두 번째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연수구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이렇게 뜯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뜯어져 있느냐. 요거를 뜯으면은 요 구멍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100장씩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 증거 보존 절차에서는 모두 다 뜯었습니다. 이거를 공문으로 발령을 해서 투표함을 전부 다 뜯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위에서 시킨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정당하는데 자기네들이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덜킬까봐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은폐를 했던 겁니다. 뭐 이제 투표함이나 공인지 훼손은 너무 일상적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효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봉인을 뜯어가지고 넣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립빵박스가 있었습니다. 도봉회가 그 안산에서는 단원에서는 이 삼립빵박스가 발견했는데 투표지 정립 보관 상자는 이렇게 정식 규격이 있습니다. 1000매용, 2000매용, 3000매용, 4000매용 이렇게 정식 규격이 있는데 삼립빵박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삼립빵박스가 왜 등장을 했냐. 또 이게 보면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투표합니다. 사전투표를 가지고 이 빵박스를 가지고 보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정규 투표 상자가 아닌 이곳에 왜 이것들이 있느냐. 결국 삼립빵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거죠. 이 삼립빵이 뭐냐. 결국에는 파리바게트나 이렇게 유통망이 형성된 곳, 유통망이 형성된 곳을 통해서 배송을 했다는 겁니다. 투표 상자, 가짜 투표지가 새벽에 배송하기 너무 좋거든요. 이것을 처음에는 선관위가 뭐라고 했느냐. 아, 이것은 간식빵 상자였다. 상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썼다고 얘기했는데 삼립빵이 아닙니다. 소시지를 넣어 먹는 조리용 빵이에요. 간식빵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선관위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부실한 이런 공인 관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요. 이것들이 결국 부정선거의 흔적들입니다. 이게 증거보존 절차에서 처음으로 이제 열었을 때 나왔던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전투표를 재검표 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부였어요. 우리 황 후보님께서는 30, 40%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한 번도 접히지 않은 투표지. 이거는 4.7 보궐선거에서 제가 선관위원으로서 서초개표소와 강남개표소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보면 너덜너덜하죠? 색깔이 있죠? 색깔이 너덜너덜하지 않습니까?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지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4.7 보궐선거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개표 현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너덜너덜했는데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랬습니다. 제가 영등포구에서는 3,300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공개할 수 있는데 지금 각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는 고민이 되는데 이거를 각서를 쓰게 하는 게 대법원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투표한 투표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태경이다 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태경 감옥 가자! 죽여야 돼. 이런 것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던 투표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던 투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라고 이렇게 세 군데나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투표하러 가실 때 접어서 투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재검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유무효 투표 집계전을 보는데 이 유무효 투표전이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벨상 협회 해가지고 제가 노벨상 협회인데 전화해봤었는데 안 보시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어떻게 원상 회복이 되면요. 이게 사전투표에서 갓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원형으로.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지도 이렇게 됐어요. 빳빳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인들이 작업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편투표에도 엄청난 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청주 상당구에 이번에
연기가 된 건데 이게 증거보전 절차에서 찍었던 겁니다. 이 관외 사전 투표인데요. 여기 보면은 절단면이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 조금 이게 여기가 자른 흔적이 나옵니다. 자른 사전 투표지는 뭐라고요?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것입니다. 낱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잘린 자국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상담부를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이렇게 민경 의원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잘린 폐기물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우편 투표와 관련된 관외 사전 투표를 보고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등기 번호를 272만 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72만 개를 전수조사했고요. 이 부분 넘어가도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배추잎 투표지 되게 유명하죠. 이 배추잎 투표지가 지금 현상금 10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찍었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선관 서버만 보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QR코드를 보면 발급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보면 발급 시각을 알 수 있고 선거인 명부에 예를 들면 부천에 한 암흑개가 4월 10일 날 5시에 투표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면 그 암흑개가 투표를 한 겁니다. 10억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이렇게 500만, 600만의 그 개인정보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우편등기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150만 개 정도가 부정이었는데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결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울산선거관리위원으로 가는 경유지에서 강릉을 한번 거치게 되는 있을 수가 없는 경주에서 울산까지 가는 이 그러니까 울산 여기로 배송이 되려면 이렇게 배송하면 되겠죠. 뭐 거친다고 해도 대구 정도 거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 얘가 어떤 경로를 지내느냐 경주 가서 포항 가서 대전 가서 또 강릉 갔다가 울산 갔다가 갔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접수돼서 경주우체국에서 접수가 되면 경주우체국에서 발송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경주우체국에 언제 간 데 없어요. 포항 우편 집중국에서 또 발송을 하고 발송을 하면 다시 그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은 또 온데가 되었고 포항 우편 집중국에서 또 발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발송 도착은 조작을 하다가 남긴 흔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등기수는 여러분들이 보았던 등기수는 투표수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수가 뭐하고 일치를 하느냐? 선거인 수하고 일치를 해요. 도착한 투표수하고 등기수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인 수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결국 선거인 수에 맞춰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 기자회견을 했던 그 부실액이 잘린 그 조각들이 결국에는 이 작업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갑에서 영등포 을, 이 영등포 을과 관련된 곳인데 영등포 지역의 경우에 관외 사전 투표를 12,467명이 서울의 다른 지역 가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 다른 지역에 관외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2만 4천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서울 지역 다른 서울 지역 가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12,467명이다. 이건 아닙니다. 상식적이다. 연수 같은 경우에도 2만 개 중에 인천 다른 지역 가서 관외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9,647명.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는 급증합니다. 관외 사전 투표를 왜 한다? 직장이 그쪽이라서 할 수 있죠. 군인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그 배송 기록을 조회를 해봤더니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많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두 번째 날에 이렇게 급증을 했죠. 두 번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공휴일이에요. 놀러 가는 거예요. 제주도나 경주나 이런 데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할 수는 있어도 인근 주변 지역 가서 관외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뭐 경주우체국에 접수를 하면은 타우체국, 경주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포항 우편 집중국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17,680만. 수령 이상 이름이 개희계인 이런 개씨, 희씨, 방씨 이런 것들 또 2만 개. 그리고 선거 우편물은 특별 우편물입니다. 2배달이 5건이 됩니다. 대전 분산 우체국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배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미배달 사유는 폐문부제. 선관위가 선거 기간에 무슨 폐문부제입니까?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월 12일자 우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은 접수를 하고 이렇게 발송을 해야 됩니다. 접수를 하고 발송해야 되는데 발송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작을 하다가 남긴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등기표면은 이렇게 수신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2020년 4월 12일. 그런데 수신 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개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령인은 본인이거나 회사 동료여야 되는 거죠. 배우자 동거인 형제 자매가 5,000건이 넘습니다. 동거인 형제 자매가 5,000건, 배우자 이런 것들. 그리고 선거는 4월 10일, 4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선거우편물은 4월 12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4월 12일자 발송된 내역이 선거우편물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누가 이 연수구, 인천 연수구에 민경욱 의원 선거관리 선거지역인데 4월 12일자 우편물이 있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재검표 현장에 이제 그 감정 대상물로 남겨진 투표지인데요. 이런 투표지들이 수천 장 나왔습니다. 수천 장, 최소 수천 장입니다. 여기 그냥 정상적인 투표지로 보이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찌그러졌죠. 자세히 보시면 찌그러졌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이런 투표지가 한두 장 있으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외 사전 투표는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이쪽에서 오고, 뭐, 서울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이런 투표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예요? 도장은, 사전 투표 관리한 도장은 그 다른 지역이지만 생산된 지역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 색깔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20장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은 다릅니다. 다른 지역인데 20장 이상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뭐 이럴 수 있어. 프린터에 잉크가 모자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검표장에서 동일하게 20장 정도가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서울, 제주, 인천 이렇게 해서 날라온 것들인데 어떻게 20장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일영이나 민경욱의 이영이나 주정국의 지역 이 부분이 색깔이 다 다른 게 나왔어요. 저는 그때 새벽이라서 눈이 침체가 안 보였는데 법원 직원이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20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동은 다 달라요. 동은 다 다른데 오류는 동일하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 동일한 곳에서 제작이 되어가지고 넣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이른바 이발이 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옆이 잘린 부분. 그리고 이 배추잎 투표지. 이 배추잎 투표지도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건 인쇄를 하다가 나온 자국입니다. 그리고 기표 도장이 뭐 자세히 보면은 이런 도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효표로 찍힌 건데 하나의 그 기표 도장으로 찍었는데 다 다르죠. 이 다릅니다. 이게 부기가. 도대체 이게 왜 다른가? 사이로운 부정. 이 기표 도장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인데 제가 그 검증 결론 과정에서 상대방 피고한테 대법관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4.15 때 사용된 기표 도장은 몇 가지 종류입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답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서면을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형형색색의 도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뭔가 작업의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한 종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 종류. 저런 식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저렇게 형형색색의 기표 도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린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잘린 투표지. 양산, 대구, 뭐 분당 할 거 없이 이런 잘린 투표지. 저는 설마 이런 것들이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고요. 종이 전문가에 따르면 요 간극이 일정하지 않는 그런 투표지들이 수십 장이나 수백 장, 수천 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규격이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히 되는 것들은 수십 장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그 앱손 프린터 1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장기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지 이렇게 있는데 이 일장기 투표지는 천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송도 이동 제6투에서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검증 때 투표록 개표록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투표록 개표록은 이렇게 별지로 검증도 되고 기재를 하게끔 제가 뭐 선거인수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게끔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었는데 이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부분은 투표록 개표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셨던 분 한 분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 선거 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투표 관리관도 이거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 현상을 기재한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관위원을 해봐서 합니다. 투표 그 사무원이 이런 거 할 때는 이거 낱낱이 이거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정교하게 빼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넘버 0이 남을 수가 없어요. 넘버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투표관리관 노장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 저 하면 되겠지가 작년에 남양주에서 그 쓰레기통에서 기표도장이라는 걸 주워왔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 인주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표도장은 만년도장으로서 인주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주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걸린 작업이죠. 그리고 망점을 통해서 봤는데 이 망점을 이 루페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인쇄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인천 연수에서 확인했더니 루페 전문가는 이거는 프린트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5조지가 아닌 155조지입니다. 제가 인쇄 계약서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전 거기 보면 전부 다 100g 퍼 제곱미터입니다. 100g 퍼 제곱미터인데 그 인쇄 전문가는 저거는 155조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105조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영등포구 증거보존 절차에서 법원 보관되어 있던 그 본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이렇게 본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본드 작업들 두 장 세 장 이렇게. 이 본드 작업들은 왜 생기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메모지 있을 때 이거 보시죠. 이것들을 통해서 자국이 남는 거예요. 이 자국. 그리고 이 이발이. 이건 파란 거죠. 이 파란 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20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장은 다 다른데. 전국에서 오는 도장이 어떻게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반복됩니까? 하나 정도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20개가 동시에 그렇게 나왔다? 도장은 다른데? 도장만 다르고요. 생산된 건 같기 때문입니다. 이발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걸 자르다 보면 그 부분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남아서 생기는 거라고 인쇄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프,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눌러진 것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그냥 없애고 새 거로 바꾸면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주로 사전투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사전투표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번호를 새로 넣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프가 된 이것들을 어이없게도 붙잡고 넣어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설마 이거까지 걸릴까? 이렇게 본드가 붙은 것들. 처음에 개표 영상에서는 이게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수십 장. 최소 수십 장입니다. 제 영등포를 거기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하태경과 진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모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한다고 그랬는데 시간 초과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